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1월 23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명 증가한 1,091명입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38명으로 전주 55명 대비는 17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1명, 60대 6명, 70대 10명, 80대 15명, 90대 6명입니다. 사망자 중 백신 미접종자 20명, 1차 접종 완료자 3명, 백신 접종 완료자는 15명으로 사망자의 53%가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73명 증가한 12만 6,050명입니다. 12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6,026명으로 전주 대비 1,027명 증가했으며 일 평균 확진자 수는 860명입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확진자 1,858명,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20세 미만 확진자 1,367명으로 23%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주 사이에 주간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 수는 674명에서 1,858명으로 1,183명, 4명 증가해 증가율은 176%로 나타났으며,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고령층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 입소자, 종사자분들의 신속한 추가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주기적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총 48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의의 선제 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322개입니다. 현재 1,92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83%입니다. 전주 대비 사용 병상은 1,884병상에서 1,923병상으로 39병상 증가했으며, 병상 가동률은 82%에서 83%로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사용의 경우 194병상에서 221병상으로 27병상 증가하여 가동률이 74%에서 82%로 8%포인트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5일과 12일에 시행된 병상 확보 획정 명령에 따라 중등증 405병상, 준중증 103병상으로 총 508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원별 준비 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신속히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1월 22일 18시 기준 1,37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1월 22일 18시 기준 총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2,360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92명은 병원으로, 21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으며, 1,448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도내 신규 확진자 중그 3명 중 1명은 재택치료로 배정받아 지금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1월 23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061만 5,349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79.7%에 해당합니다. 1회 이상 접종받은 분들은 총 1,106만 1,095명으로 도 인구의 83.1%입니다. 추가 접종자는 50만 5,072명입니다. 최근 고령층 감염 확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고령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시설 추가접종 동의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시설 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방문접종팀을 운영하여 오는 26일까지 추가접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1,680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는 3건, 사망 사례는 총 4건 보고되었습니다. 그 10월에 도내 요양병원 집단 사례 분석 결과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도내 요양병원 집단 사례 5건 중 사망하거나 격리 해제된 확진자 109명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대상 109명 중 75명은 접종 완료자, 10명은 부분 완료자, 24명은 미접종자였으며, 백신 접종력에 따른 사망 및 중증화율은 접종 완료자는 17.4%, 부분 완료자 및 미접종자는 47.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은 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으나, 초기에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 시설 입소자인 경우 간접 예방 효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가 접종을 통해 예방 접종 효과를 촉진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독, 환기 등 철저한 환경 관리와 마스크 착용, 유증 상자 조기 발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